봅시다. 얘는 첫 번째는 3인곡, 그 다음에 신흠의 시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필인가 봐 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 뭐야, 한 놈만 패면 되는 거지 뭐 먼저. 자, 그 다음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 오케이, 가에 대한 보기가 있으니까 요거 읽고 가로 가야지.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다를 감상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나다에 대한 개별적 보기로구나. 자, 4번 가다, 그 다음에 5번 다. 그러면 바로 갑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번의 보기를 봐야 되겠죠? 자, 2번의 보기를 보시면,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아, 천상의 시간과 시간 개념이 중요한 그런 작품인가 보네. 그래서 보기가 있고,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그 다음에 지상의 시간. 천상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나타나고,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이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이 된다 그랬어요. 아하, 천상에서는 뭐라는 거야? 사랑이 끝나지 않아. 천상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가능하고, 당연히 지상은 반대니까 데칼코모니까 아니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신경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자, 이것과 다른 지상에 내려, 이거 뭐야? 지상에 내려왔다고? 그렇다면 이거, 적각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어쨌거나 지상에서 괴로우면서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시킨다 그랬어요. 지상에서. 화자는 물리적 시간을 변형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출제 보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거나 천상과 지상이라는 구분이 이 작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천상은 이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 시간을 변형한다. 이 두 개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천상과 지상이 시간적으로 대립되며, 그 다음에 지상에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자에 의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포인트만 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작품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가작품 해석해 봅시다. 자, 제목은 3인곡. 그러면 이 3인곡 같은 작품은 기본 작품이에요. 언제 연계가 아니더라도 출제자들은 EBS에 3인곡이 없다고 치자고, 안 나왔다고 치자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수능에 출제해도 그 출제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냐면 이건 연계나 진배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3인곡은 너무나 기본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인곡은 당연히 잘 공부해둬야 하는 작품이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작품은 아닌 것 같고, 이 몸이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자, 삼기다 기본 단어 나왔지? 삼기다 기본 단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만들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님을 쫓아 태어났으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생 연분이며 하늘 모랄 일일런가. 한생, 한평생의 연분이며, 함께 태어났으니까, 세트로 태어났으니까, 하늘 모를 일일런가, 하늘이 아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님과 나는 한 세또, 즉 천생연분, 얘기하는 거지. 됐지? 님하고 나하고는 천생연분이에요. 나 하나 저모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그러니까 이 대전제 같은 거지 뭐. 님하고 나는 천생연분이다. 하늘이 만들어준 그런 인연 연분이다. 누가? 임하고 나는. 됐죠? 임과 나는 하늘이 만들어준 연분이다. 나 하나 저모 있고, 항상 이별의 가사는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남, 과거의 만남, 그리고 행복하게 지낸 것, 그리고 이별. 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이별의 원인을 제시했느냐, 그렇지? 님에 대한 원망이 있느냐, 이거 포인트로 항상 잡아야 된다 그랬고,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로 넘어가? 이별하고 났으니까 그리워요인데, 그리워요 부분에서는 시상 전개 방식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하느냐,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하느냐 등등의 시상 전개 방식이 중요하고, 그리워요, 그리워요, 그리워요가 주된 정서고,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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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하다가 뭐로 넘어간다 그랬소? 그리워하다가.
꿈속에서나 볼까? 악기 연주, 악기를 통해서 잊어볼까? 이런 거 들어간다 그랬지. 무슨 말이죠? 근데 꿈속에서 만남이 현실이 이루어지, 꿈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안 되지. 방해 요소 있지.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라도, 이 구조야. 무슨 말이죠? 이별 가사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고. 만남, 행복, 이별. 그리움, 긴 본 내용. 현실에서 만날 수 없어서 꿈에서라도 만났으면 안 됨. 닭새끼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뭐야? 죽어서라도 너와 함께. 이렇게 끝난다고. 이해됐지? 그게 일반적인 구조야. 얘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천생연분. 우리는 만났었지. 나 하나 젊어 있었고 님 하나 날 괴신이 괴다. 기본 단어지 뭐야? 괴다. 괴다. 기본 단어지 뭐야? 사랑하다. 기본 단어. 님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사랑했었어요. 행복했어요. 이 얘기구만. 이 마음 이 사랑 견딜 때 전 없다. 견주다. 견주다라는 건 뭐야? 비결코 시전이 없었다. 우리는 천생연분이었고 그 다음 뭐야? 한참 사랑했어요. 이 얘기죠. 과거 얘기네. 됐죠? 우리가 생겨날 땐 천생연분으로 사랑해, 천생연분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자, 근데 평생에 원하요대, 평생에 원하는 것은 한대 내자 하였더니, 기본 단어 넣었다. 뭐야? 내자. 기본형이 뭐야? 뇌다. 됐죠? 이거 뭐야? 기본 단어, 기본 단어. 살아가다. 혹은 가다. 이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바랐습니다. 이 얘기네, 뭐. 함께 살아가길 바랐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우린 천생연분이에요. 서로 사랑했죠. 함께 살아가길 바랬어요. 이거지 뭐. 됐지?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랬었는데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러려는 거. 젊어 있고 그랬잖아. 시간이 흘렀네. 늙고 난 후 뭔 일로 외워두고 그리 난 고. 무사일로.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었어? 무슨 일로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에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는가? 무슨 일이라고? 그럼 이거 뭘 주목해야 돼? 아하, 원인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원인을 모르네. 그치. 굳이 따진다면 뭐야? 늙어서지 뭐. 늙어서겠지 뭐. 늙어서 무슨 일로 외우 두고 외따로 두고 떨어져서 그리워하는가? 엊그제 과거라는 거 느껴지고 님을 매셔 광현전에 올랐더니. 아! 자, 뭐야? 엊그제 이런 거 나오면, 엊그제 나오면 아하, 시간이 과거구나 체크하는 거고. 근데 뭐 체크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왜냐면 이별의 가사는 항상 과거에 만났었던 행복한 시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그치? 뻔한 거였어. 근데 여기에 이건 시간이고 공간 개념 또 하나 나왔지. 뭐가 나왔어요? 광한변. 광한변 나왔잖아요. 광한변 나오면 우린 뭐 하는 거야? 광한변 나오면 얘는, 광한전은 옥황상제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기본 단어지. 옥황상제. 옥황이 있는,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며,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며, 이것은 당연히 뭐야?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며, 님이 된다. 이런 얘기지. 님. 됐지? 님의 공간. 님과 함께 했었던 공간. 됐지? 님의 공간, 함께 있었던 공간이라는 거죠. 함께 했었던, 과거에 함께 했었던 공간이 광안전이구만. 그리고 지금은 뭐야? 님만이 있는 곳이겠지. 올랐었는데 그 더대, 그 사이 어찌하야, 어찌하여 하계의 날이 오니. 딴, 하계가 뭔지 알지? 하계. 이걸,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 무슨 생각해? 아하하하하 지작으로 왔구나. 오, 그렇지. 이게 천상이니까. 그치? 그럼 천상의 공간과 지상의 공간이라는 것은, 천상과 지상은 시간이든 공간이든 간에 어쨌거나 함께 있었던 곳이 천상이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야? 적강 모티프를 딱 떠올린 거야. 하계의 날이 오니 적강 모티프구나. 적강 모티프, 적강 화석. 적강이라는 건 뭐? 하늘에 있는 애가 내려오는 거. 됐지. 서사문학뿐만 아니라 이런 시가문학에도 적강 모티브는 자주 등장. 됐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적강 모티브 됐고. 자, 올 적에 빗은 머리 허트른 뒤 3년이라. 아, 그리고 어떻게 됐던가. 또 시간 흘렀지. 3년이 흘렀는데 나는 뭐야? 빗은 머리. 아, 3년 동안 머리를 안 빗었어. 아이고야.
많이 심각하시네. 그 전에 3년 동안 머리를 안 빗었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긴 시간 동안 머리를 안 빗었구나. 나는 짧으니까 뭐. 그 전에 응. 머리를 선생님이 태어나서 머리를 빗었던 해가 중학교 3학년 때. 내 인생에서 나의 외모에 가장 극도의 신경을 썼었던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예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그때 내가 인생에 볼 거울을 다 봤죠. 일어나면 거울. 머리 빗고. 어떤 옷을 입지? 몇 개 입지도 않으면서 막 그런 신경 쓰고. 어떤 가방을 낼까? 저 가방을 사고 싶다. 저 신발을 사고 싶다. 이걸 딱 중학교 3학년 때 딱 1년 해봤어요. 그 내가 머리를 얼마나 많이 빗었던지. 그 빗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쉬는 시간 되면 딱 이렇게 있었어. 그때는 당연히 머리가 좀 길었지. 자유화되고 막 딱 와 야 이렇게 빗었단 말이야. 어찌나 빗었던지 곱슬머리 선생님이 나한테 오더니, 야 넌 하루에 머리를 몇 번이나 빗니? 글쎄요. 그냥 틈나면 빗어요. 아 부럽다. 머릿결이 어쩜 이렇게 좋니? 그래서 그 선생님이 딱 봤더니 곱슬머리인 거야. 선천적인. 그니까 나의 이 찰랑거리는 머리가 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럼 막 앉아서 어우 부럽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한 해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성인이 된 거지. 사춘기가 끝나고 고1부터 거울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안 빗어. 그냥 머리 그러니까 근데 촉촉한 상태로 다닐 수 없으니까 하고 끝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 숙소에 있는 거울은 많은 사람들이 쓰던 숙소여서 거울이 때가 껴가지고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씻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지만 그림자야 이렇게. 그림자.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말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울 보더니 보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잖아 내 형태가. 그걸 왜 봐?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거울인데 말리는 거지. 자 그래서 머리를 안 빗은 지 나도 오래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이 야 오래 안 빗었구나 그랬더니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머리를 안 빗고 또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곱게 할까 그랬어. 아 연지분 꽃 여기 딱딱딱딱 꽃단장 이거 알겠어? 안 해. 화장도 안 해. 왜 그런 거야? 님하고 이별해가지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머리를 빗는다라든가 연지분인 거. 자, 3년 동안 머리를 빗지 않았고 머리를 단장하지 않았고 연지분을 바르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뭐야?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으면 너무나 명확한 거죠. 이별해서 이제 슬퍼요. 그리워요. 이 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건 그냥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서 따다 끝났지 뭐. 그치? 그래서 뭐야 마음에 시름 겹구나. 시름이 크다. 이별의 슬픔 쌓여 있어서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그래서 뭐야 한숨 짓고 눈물 짓는다 라는 얘기죠 뭐. 정서적 태도 드러났잖아. 그죠? 쉬워요.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그지 없다. 이 시름은 너무 크다. 강조해 줬고. 무심한 세월은 무르르듯 하는구나. 자, 이렇게 괴로워하는 동안 세월은 흘러서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데 거태니 아, 염량? 염량? 여기 염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량의 한자를 보니까, 여기 한자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 처음 보는데요? 해도 불화자는 알지 않냐? 불화가 불 위에 불이 붙었어. 엄청 뜨겁겠네. 그쵸? 그 다음 양. 양자를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쫙 가만히 봐봐. 왼쪽에 이거 딱 있잖아 이렇게. 물인데 애가 좀 이상한 물이야. 그치? 그치? 그리고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가 좀 차가워 보이지 않니? 글자가? 억지 쓰는 중이야 내가. 억지 쓰는 중이야. 자꾸 보면 막 차가워 보여 애가. 그치? 그 염량이란 건 뭐냐면 덥고 추운 거. 됐지? 그러면 염은 뜨끈뜨끈 요거는 차가운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냉한 거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계절이 그렇지? 계절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곧이 오니
때르라라. 그러니까 봄 끝나면 여름 오고, 여름 끝나면 가을 오고, 가을 끝나면 겨울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 시간이 흘러. 자,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자, 이 계절의 변화가 따라서 느낄 일이 하도 할샤. 하다 기본 단어지. 하다 기본 단어 많다지. 그러면 얘는 완벽하게 지금 서사 부분에서 뭔 얘기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뭐냐면 계절이 마구 변하니, 변함없이 계절이 순환되니, 그 계절마다 내게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봄은요?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야? 세상에 태어나기를 천생연분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겁나게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랬었지요. 근데 뭔 일인진 모르겠지만 엊그제 광안전에 님과 함께 있었었는데 지상세계로 똥 떨어져 내려와서 3년 동안 난 머리도 안 빗고 그 다음에 분도 안 바르고 슬픔에 쌓여 살았어요. 시름, 한숨, 눈물의 범벅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많거든요. 들어볼래요? 이런 얘기지. 내 말 이해돼서? 이해돼서? 지금 선생님이 단어들을 정리할 때 주로 뭘 정리했냐면 기본 단어들을 정리하고 있었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체크하고 정서만 내가 적은 거야. 근데 그것만 이렇게 연결하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 그게 바로 핵심 단어들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서? 뭔 말인지 이해돼서? 자,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또 기본 단어 나온다. 동풍이 검붓 불어. 자, 동풍 딱 나오자마자 부른 거야. 이 기본 단어야. 왜 기본 단어야? 동풍이 나오면 우린 무조건 뭐야? 봄이구나. 아셔야 돼요. 선생님, 저 지구과학의 봄, 지구과학의 선택이에요. 봄바람 동쪽에서 안 와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겠어? 알겠어? 그냥 동풍 나오면 봄 빡! 그냥 떨어지는 거야. 고전에선. 암기사항이야, 얘는. 무슨 말이겠어? 동풍, 봄,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저 동풍이 건듯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적설 뭔지 알지?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싱금 매와 두세 가지 피었으라. 어, 매와 핵심 단어지. 왜? 자, 이제 본사로 들어온 거예요. 본사 첫 번째, 본론 첫 번째 단락이 들어왔어. 그래서 봄이야.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본론이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봄날에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한 세트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데칼코마니로 비슷한 것을 반복이야. 그게 쉬워. 됐지? 자, 그럼 봄. 자, 봄날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매화. 매화 핵심 단어. 얘는 무조건 중요하지. 자, 매화는 그냥 관습적인 의미 생각해볼까? 매화는 뭐야? 지조의 상징. 그렇지, 지조. 지조 절개의 상징. 왜? 봄날에 얘는 피는데 추워서 어떤 꽃도 피지 못하는데 어김없이 뚱 펴가지고 뭐야? 곧 봄이야. 많이 추웠지? 이러고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매화는 하여간 여러분들이 막 눈도 내리고 얼음도 많고 눈이 쌓여 있는데 어딘가 꽃이 폈어. 아파트에 산책을 나갔더니 아직 날씨가 추운데 꽃이 하나 탕 펴있네. 그럼 뭐야? 매화야. 무슨 말 알겠지? 그 꽃을 발견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왜냐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엔 주변에 꽃 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 무슨 말 알겠어? 알겠어? 어. 한 서른은 돼야 꽃도 보고 산에도 올라가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누구들 나이 때는 아버지가 야 우리 산에 갈까? 그럼 미쳤어 다 이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때 되면 이 매화의 의미를 진정 알게 될 것인데 그땐 이미 수능이 끝난 후죠.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매화가 그렇게 피니까 지조 절개 상징이야. 언제나.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이나 냉담한데 어우 추운데. 암향은 무슨 암향 뭐야? 매화의 세트지? 암향이 나오면 매화가 나오고 매화가 나오면 암향이 나오지. 은은한 향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얘도 기본 단어입니다. 자, 암향은 은은한 향기. 그러니까 왜 암행어사 이거 있잖아. 암행이 뭐야? 몰래 다니는 거지. 몰래. 사람들 모르게. 그치? 내가 어사인 것을 감추고 이렇게 딱 다니는 거잖아. 그치? 임금이 암행을 하였으니. 이거 뭐죠? 몰래.
무슨 말 알겠어? 그 암행이야. 자, 그때 암이야. 암. 됐죠? 암. 그러니까 은은히 풍겨나는 향기. 자, 에, 황혼의 다리조차 벼맡에 비치니 뚜둔. 자, 그 다음 뭐야? 중요한 단어가 다리 뜨니. 이거 맨날 나오는 시어야. 자, 내가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이 두 개 시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건 고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돼. 왜? 매화는 매난국 죽지조의 상징, 선비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고, 달, 별, 해, 하늘 위에 반짝이는 것들은 뭐야? 하늘 위에 반짝이는 밝은 것들은 해나 달이나 별이나 언제나 뭐야? 님을 상징하는 것. 님 중에 최고님이 뭐요? 님 중에 최고님이 옛날에는 임금이었지. 알겠어? 최고님이 임금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임금 얘기하나? 님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항원의 다리조차 벼맡에 비치니, 벼맡에, 벽에 맡에, 머리맡에 비치니, 늦긴 한다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어허! 자, 다리 비치니까 바로 뭐가 나왔어? 바로 뭐가 나왔어? 요거, 님인가? 이렇게 했잖아. 님의 모습이구나? 이런 얘기지 뭐. 알겠지? 님의 모습이구나? 이거지 뭐. 겨매와 걷거내어 따단 요거.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는 거죠. 순간 뭐 한 거야? 순간 매화를 보면서 아 사랑하는 님, 달 보면서 진짜 님 그러면서 뭐야? 아유 여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거니까 님에게 이거 보내고 싶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렇잖아. 이별하고 나면 그 여친과 그 남친과 관련된 사물을 보는 순간 떠오르잖아. 무슨 말이겠어? 알겠어? 어, 우리 여친이 저거 좋아했었는데 오빠 무슨 생각해? 아, 별 생각 아니야. 이거 하는 거잖아. 알겠어? 그냥 하잖아. 우리 이거 먹을까? 뭐 이러면서. 그지? 이거 여기 진짜 맛있어. 오빠 누구랑 왔어? 딱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 나 혼자 왔었어. 오빠 단 거 싫어하잖아. 어, 근데 그때는 왜 내가 단 게 좋았었지? 막 이러는 거. 아, 여자들의 그 감이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매화하면 지조의 상징이니까 임금 생각나는 거야. 달 하면 님이니까 님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쫙쫙쫙 딱 연결되는 거지. 그치? 뻔한 구조야. 그러니까 주목하게 되는 거지. 자, 전해와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길까? 자, 님께서 얘를 딱 줬는데 너를 보고, 너는 여기 매화잖아. 그러면 이 너라는 매화는 뭐, 바로 뭐야? 화자의 마음은, 화자의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거잖아. 화자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보고 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물었어. 야, 이거 소리법이다, 아니다. 이거 애매하지. 진짜 궁금한 것 같잖아, 얘는. 무슨 말 알겠어? 알겠어? 이해됐어? 어, 이거 옛날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케이크인데. 사장님, 이거 배달돼요? 아, 그럼요. 좀 먼데? 아, 요즘 택배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주소로. 에이씨, 아니에요? 이거 하잖아. 왜? 에이씨, 아니에요. 왜 했을까? 괜히 보냈다가, 그지? 이 개새끼? 쓰레기 쳐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뭔 말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정서를 뭐를 잡을 수 있는 거야? 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에서 우린 첫째, 싫어하겠지 이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궁금한 걸 수도 있어요. 애매한 정서인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가장 좋은 건 어떻게 여기실까? 좋아하지 않겠지? 이런 말. 의구심, 뭐 이런 말들로 정리하시면 돼요. 의심을 품고 있다. 그리하여 결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적극이냐 소극이냐. 적극이냐 소극이냐. 즉, 보낼게 안 보낼게. 안 보냈을 가능성이 높지. 이게 소극이야. 내가 아까 케이크 안 보낸 것처럼. 됐지? 소극.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부분에서 무슨 얘기했다고? 봄이에요. 매화꽃이 폈어요. 임금님 생각 슬슬 나요. 향기롭군요. 아, 내 지조는 변함이 없는데. 밤이 되니 달이 떴어요. 임금님을 보는 듯 했어요. 아, 저 내 집 앞에 핀 매화를 님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안 좋아하겠죠? 안 보낼래요? 이런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아먹었냐?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바로 풀어보십시다. 자, 가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싹 해결하는 거예요. 다 조직벌이야. 자, 1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에 노여와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안고야. 자, 한안고야는 어디 있어? 뭐 여기 있구나. 무르르 듯 하는구나. 무르는 듯 하는구나에는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 아니지. 새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흐르는데 이 말이었는데 무슨 화자의 의지가 왜 나와? 됐죠? 그 다음에 매화. 화자와 동일시 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냈다. 오, 동일시, 매화 두세 가지 피어서라까지만 보면 저는 의인화라고 볼 수 없죠. 그치?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됐지? 이랬어? 근데 얘를 더 많이 가면 어딘가 의인화적인 표현이 있긴 해요. 어디? 너. 그치? 왜냐면 너를 보고 너라고 지칭할 때에는 어떻게 여기 싣고 의문문이지 거기다가. 너는 매화고 너에게 매화에게 말을 거는 것 같잖아.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의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근데 하여간 그건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출제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매화는 화자의 마음을 담투영한 동일시되는 사물일 수는 있으나 의인화했다고까지는 글쎄. 그냥 뭐 놔둬. 1번, 2번만 주면 되지 뭐. 무사일고 무슨 일일까? 이별에 대한 얘기였지 이거. 됐죠? 이거 안 찾아놓으니까 되게 귀찮네. 암향, 암향은 무슨 일고? 은은한 향기.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어요. 뜻밖의 대상? 어때? 자, 뜻밖의 대상을 만난 것에 대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 다시 한번 볼게. 찬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은은히 풍겨 나오는 향기는 무슨 일이냐. 오케이. 자, 어때? 반가워?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게. 지금 순간적으로 우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스스로 문 밖에 있는 매화를 그리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추운데 매화꽃이 피었네. 그리고 내가 향기 이걸 그리면서 반갑네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죠? 여기에 화자를 나로 대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만 떼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내가 아까 맞나? 했을 땐 여러분들이 동시에 맞나? 같이 따라왔을 거야. 근데 볼까 했더니 보자 그리고 따라왔을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된대. 그랬더니 그 그림을 그린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알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에서 멈췄어야 돼. 아까 여기서 다음 선택지 판단을 유보하는 거야. 알겠어? 왜? 우리가 찾는 건 뭘 찾는 거야?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잖아. 그리고 가와 나와 두 개의 대상이 있단 말이야.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딱 내리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까 그게 왜 안 좋은 거냐면 시적 화자의 상황을 생각해야 돼. 이걸 보고 매화는 결국 뭐였어? 나의 모습이잖아. 내 지조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매화꽃이 피었구나. 변함없이 나 같은 놈 추위 속에 혼자 저렇게 향기 봐. 그렇지. 나도 임금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데 이런 나쁜 임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오. 물론 나쁜까지는 아니더라도 본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이고 반가워 이렇게 되는 아 반갑구나 이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인 즉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떼내서 내가 했었던 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게 수능에서의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내 말 알겠지?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어? 하면 패스. 뭐지? 패스. 아 모르겠어 하나도. 패스. 무슨 말이겠어? 확인하지 마라. 특히 이렇게 두 녀석 이상을 두들 팰 때. 내 말 알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신다면 시간 절약, 정답률 높아짐. 문학에서 절약된 시간은 우리에게 독서에다 쓸 수 있음. 무슨 말 알겠지?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잊지 말아라. 제발. 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 다음에 니미신가와는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독백적 어조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자, 니미신가 아니신가? 아, 이거 뭐였어? 달라왔는데 니미신가 아니신가 그랬으니까 이게 진짜 반갑죠. 이게 진짜 반갑죠. 그치? 님을 상징하는 사물, 님 같은 사물을 만난 것만으로도 겁나게 반가운 거지. 이래서 겁나게 반갑고, 님이신가 아니신가 반갑고,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 간절하니까 이게 반가울 거 아니오. 거기까지 문제 없지? 여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 그 다음 독백적 어조를 드러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쵸? 님이신가 아니신가 혼잣말이잖아 이거. 이랬지? 독백적 어조 되네. 그리고 문학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시들이 기본적으로 독백적 어조를 기본으로 깔고 있다 그랬잖아. 그중 부분적으로 말 건네기, 대화가 들어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그냥 문장들은 독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치? 이건 완벽한 에이스인데? 패사? 그래놓고 이제 나가지고 이제 종지부를 딱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내 말 다 알아먹었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인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인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랬지?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럼 나는 되게 너그러워져야 돼. 무슨 말이겠어요? 조금은 너그러워져야지. 그럼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연분을 하늘과 연결시켰니 그렇지. 그리고 보기에 뭐라 그랬어? 하늘이라는 공간은 하늘의 시간은 여차저차 하여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럼 하늘하고 연결하니까 사랑이 영원히 되길 바라는 마음을 반영한 거 아닐까? 뭐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 자, 점어 있고의 늙어야를 통해서 화자의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할 수 있어. 왜냐면 거긴 영원한데 여긴 늙었으니까.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라고 지상의 시간과 천상의 시간이라는 보기를 던져준 거야. 자, 3년 전을 엊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지상과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어때요? 3년 전을 엊그제라고 표현한 거 틀림없이 맞죠? 그지? 그 다음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때 엊그제 같아 라고 우린 말하잖아요. 이거 되게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심리적 압축 맞지. 물리적인 시간을 3년을 심리적으로 팡 줄여가지고 엊그제 한 거 틀림없죠. 인생은 유한하고 무심한 세월은 통해서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 맞죠? 유한. 인생은 유한하다. 됐지? 맞고. 염량이 가는 듯 고태온다는 인식에서 계절이 변한다는 얘기였지? 인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그렇지? 단절에서 절망하고 있겠지?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 아, 가는 듯 곧어온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온다라는 거니까 지연된다라는 건 길게 느껴진다는 얘기잖아. 뭔 말 알겠어요? 뭔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연된다는 틀렸죠.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이 되어 있으면 시간은 항상 어때요? 지연돼요. 근데 만날 기약이 없다는 건 뭐야? 덧없이 빠르게 그냥 흘러가지 뭐. 오케이.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지연되는 건 이거는 저 남자는 무조건 느끼는 거야. 군대 가면 알겠어? 군대 가면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을 모두 깨부시고 시간이 정말로 천천히 갑니다. 알겠어? 진짜로 천천히 갑니다. 특히 제대 앞둔 한 달 그 시간은 정말 대박입니다.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을 안 먹어. 아, 그래. 무슨 말 알겠어? 월요일인데 아직도 월요일이야. 무슨 말 알겠어? 월월월월 하고 있는 것 같아. 알겠지? 응. 자, 그럴 때 지연이야.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게
4번. 가달 비교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외양 변화? 인간의 외양 변화 있었어? 응? 이거 대표적으로 있었던 건 면목가증. 규원가 있었지, 규원가. 됐죠? 자, 오래된 것보다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 이건 뭔 소리요? 오래된 님이 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 오, 완벽한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 인생의 허무함의 순응 모르겠는데?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오, 모르겠는데? 오버하지 말고. 무슨 말이겠어? 그러지 않을까요? 이러면 안 돼. 이때 다 유배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종초 선조가 유배 보냈잖아요.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알겠어? 그런 거 아니야. 응. 자, 여기도 에이스가 딱 명확하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린 뭐 할 거냐면, 3번에 있는 보기 보는 거야.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의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 고요는 뭐야? 외적과 내적이 있다. 끝. 감상할 때, 나를 감상할 때, 나와 다를 나눴으니까 나만 보면 되겠네.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뭐야? 심리는 고요하대, 화자가. 상황과 심리는 고요하다. 나로 바로 가는 거지, 나로 가봅시다. 창밖이 워석버석, 워석버석은 뭐야? 음성상징어 체크 하시고. 님이신가 니러보니, 그냥 창밖에서 바삭바삭 소리 나서, 아! 큰 의미 안 나고 문을 띵! 열어보니. 해란해경의 낙엽은 무슨 읽어? 해란해경? 아, 뭔데? 밑에 있네? 난초핀 지름길. 아, 길에 낙엽은, 아하. 님인 줄 알고 일어났는데 그 소리, 와삭바삭 소리는 뭐야? 그냥 낙엽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어지버, 아, 감탄사. 유한한, 유한한, 한 있는. 간장이, 한스러운 간장, 내장이 다 그칠 거 아니라 끊어질 듯 하구나. 떼어버렸지? 정리됐지? 자, 이거 흔한 거잖아, 이런 거. 잠자는데 잠 깨는 거.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러면 나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이제 싹 푸시면 돼요.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화자의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정말로 들렸다면 그건 진짜 고요한 거니까. 내적에도 외적으로 다 고요한 거 맞죠? 낙엽 소리를 이미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이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내적 고유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감정이 움직이는 거지. 괴로운 거지. 됐죠? 그리워서 괴로웠겠다. 돼버렸지? 자, 괜찮네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읽자마자 내적이 고유한 상태가 아니었군, 하면 뭐야? 지나가야지, 그냥. 하면 지나가야지. 확신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됐나? 얘 써먹을 게 별로 없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옛집 정승 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기네. 근데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서러럭 읽어버립시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에 길갓집에 살았다. 공간 잡아야지. 길갓집. 그 집은 저작거리여. 소란스러웠다. 그리고 거기에 초당이 있었는데 소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였겠지? 그래서 뭐야? 흙을 쌓고 볕집을 덮고 방음했구만, 방음. 그러나 나나나나나 문제가 있었다. 더운 게 문제였다. 그래서 결론,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는 말을 걸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라는 거야? 고요함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지. 더위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 달은 뭐야? 대저, 대개, 일반적으로, 대저는 일반적으로 대개 이 말이야. 대개 일반적으로 고요함에는 뚜둔짜 고요함 다시 잡았지? 중요한 거니까 둘이 있다.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 몸이 고요하면 편안하고 천하만사가 그 다음에 시원해. 마음이 고요하면 됐지? 몸이 고요하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천하만사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야. 마음이 고요해야 되고 몸도 고요해야 된다는 얘기네 뭐. 자, 그런데 그 집에 20년 살고 이사. 그리고 3년이 지나니 가봤어. 옛 모습 그대로야. 그래 놓고 은은하게 처마에 들려오는 그런 배경 묘사해주고 있는데 콸콸콸 음성상징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략 딱 넘어간다면 뭐라 그래. 내가 여기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했어.
집안이 그 다음에 즐겁게 아버지도 뭐 저저저 즐겁게 막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어. 근데 중요한 거 즐거움을 잊을 수 없건만 다시는 그러한 즐거움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그리하여 다음 달락 그 집은 자 여기 조금 읽어볼게요. 서경에 그릇은 새 것을 찾고 사람은 옛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아서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나나나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깝다 했다. 자 사물과 사람이 있을 때 사물은 새 거가 좋고 사람은 옛 것이 좋다고 했는데 집이란 사물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너무 거기 오래 있기 때문에 사람 같은 거다. 됐지? 그래서 그 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옛집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만만만만만 했으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인간사벌서 바뀌어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이 더하니 다시는 그 집에 살고 싶진 않다. 아 좋긴 좋은데 사람과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옛것을 내가 그리워하지만 근데 그 집에 가면 뭔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랑 그러던 거 생각날 거 아니야. 그래서 못 가고 그래서 집을 새로 지었다. 그런데 고요한 곳이었어. 임원이라는 곳이. 그리고 옛날 생각나서 그 더위를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 붙이려고 한데 사람들은 뭐라 그럴 거라는 거야. 야 인마 이 동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인데 뭘 또 거기다 고요함을 더한단 말을 써. 아니 고요함은 고요할수록 좋은 거야. 결론은 고요함이 좋다는 거네. 됐지? 고요함이 좋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옛집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살짝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1번 마지막 그거 해결해버립시다. 자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 이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자 그럼 봐봐. 그 중간에 뭔가 헷갈리는 게 있었다 치자고. 근데 이 정답인 5번 선택지 1번의 5번 선택지가 얼마나 명확하냐고. 무슨 말이겠어? 그 앞에 것에서 시간을 썼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내 말 이해하지? 그래서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다 한번 볼게요.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다는 인식 반영된 것이겠군. 맞죠? 그렇죠? 슬픔만 더하는 건 옛날 생각하면 슬퍼진다. 옛집이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 집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그렇지? 과거에 내적 고요를 중요시하게 생각했었던 그 집의 그 문구를 가져오는 거잖아. 왜 그게 외적 고요, 내적 고요였는데 밖은 엄청 시끄러운데 방음장치하고 막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내적 고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막 그랬던 거 아니야.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는 집의 이름. 군더더기로 쓸데없이 덧붙인 것으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 참 이름 잘 졌다 이랬겠지. 무슨 말이겠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야 조용한데 왜 그걸 해? 뭘 생각하는 거야? 고요는 외적 고요만을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건 문장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3번의 답이죠. 부재하는 대상, 아버지, 가족. 됐지? 그 다음에 다에 대한 이해. 자, 일반적으로 수필의 독자적인 문제는 뭘 낸다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내거나 아니면 주제의식에 대해서 내. 둘 중에 하나야, 맨날. 여름에 더웠던 경우를 바탕으로 옛집의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서술상 특징인데. 맞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저것 섞었겠네.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됐지? 새 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 뭐야? 태도지. 태도 따라왔잖아. 하지만 말아만만만 그곳에 살고 싶진 않다. 왜냐면 슬퍼지니까 그래서 새로 지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 그치? 그 고리만 잡았으면 얘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죠. 이해됐지? 그건 뭐 대상과 정서야 언제나 대상과 정서. 대상과 정서를 따라가는데 문제를 틀릴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자 뒷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냥 빠르게 읽어버리면서 끝내버렸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것도 끝내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잠깐 또 쉬었다가 마지막 독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쉽시다.